이번 주 개최할 시카고 프로 주요 출전 명단 소개입니다. 올해 올란도 프로부터 밴쿠버 프로까지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내는 스테니머리 시카고 프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년 더 나아진 사이즈와 완성도로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프로쇼 우승 궤도로 가기엔 사이즈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매 시합마다 본인 100%의 컨디셔닝을 보여주기에 우승권 선수가 컨디셔닝에 실패할 경우 충분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의 선수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오랜 공백을 깨고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올랐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패트릭 무어입니다. 부상 이후 긴 오프시즌을 가진 뒤 복귀한 패트릭 무어의 아놀드 클래식 도전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주목했지만 패트릭은 여전히 오픈 탑 컨텐더들에 비해 부족한 사이즈, 그뿐만 아니라 본인 베스트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데에도 실패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4개월간의 재정비 이후 도전하는 시카고 프로 라인업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데뷔해 캘리포니아 프로 우승과 함께 올림피아 탑10에 진입했던 패트릭 무어는 이후에도 프로쇼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두 차례 정도 보였지만 큰 무대에서 빅네임과의 경쟁에서 사이즈적인 열세가 노출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합에서의 결과는 그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프로쇼 퍼스트 콜아웃에 진입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에마뉴엘 롱고리아입니다. 장신은 아니지만 넓은 프레임을 지녔으며 매년 근육의 밀도를 채워나가고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선수입니다. 다만 컨디셔닝의 기복을 몇 차례 보였던 선수로 베스트를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흉 포즈까지 보일 수 있는 오픈 선수로 유망주란 수식어가 어울리지만 지난해 프로쇼 순위권 진입을 시작한 만큼 올해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오랜만에 복귀를 선언한 존 델라로사입니다. 5년차 이상 보디빌딩 팬분들에겐 익숙한 이름인데요. 매년 뉴욕 프로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엔 올림피아에도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복귀 전은 그의 오랜 코치인 리릴과 함께가 아닌 패트릭 투어와 함께 맞이하는데요. 단신이지만 밀도 높은 근육과 큰 약점이 없이 완성도 높은 모습을 띠는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컨디셔닝 기복을 보이기도 하지만 컨디셔닝이 준비되었을 경우 프로쇼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는 선수입니다. 10년차 이상 IFBB 프로 선수 중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프로이지만 오랜 기간 꾸준한 성적을 내왔던 선수인 만큼 과거만큼의 모습만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우승 대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 데뷔전을 치룰 저스틴 샤이어입니다. 2021년 NPC 내셔널즈에서 라이트 헤비급인 마이너스 90kg 체급을 우승하며 프로카드를 획득했는데요. 170cm 이상의 선수이지만 체중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212 디비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샤이어는 1년 반이라는 오프시즌 기간 동안 꾸준히 근육을 채워넣어 프로카드 획득 당시와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합 준비 중인데요. 후면부에서의 약점과 상체에 비해 근육량이 부족했던 하체 사이즈 부분까지 발전된 모습으로 완성형 보디빌더의 모습으로 변화 중입니다. 시합 체중이 100kg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이면서 프로 데뷔전임에도 꽤나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그의 우승 대권을 점치기도 하는데요. 그가 업로드하고 있는 피지크 업데이트 속 그의 모습과 컨디셔닝에 실패할 리 없는 그의 전적들을 확인했을 때 그 기대가 거품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림피아 이후 2023년 첫 등장인 블레싱 아우디브입니다. 현재의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며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해 상반기 조지 파라 코치와 함께 인디프로와 뉴욕프로를 연이어 우승하며 올림피아 탑10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가 컸던 블레싱은 하반기 체드 니클스 코치로 변경하며 올림피아를 준비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재 블레싱 아우디브는 공개한 코치가 없이 홀로 시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때와 같은 컨디셔닝만 보여도 충분히 우승이 가능한 라인업에서 최근 시합이었던 올림피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에 우승을 단언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시카고 프로 주요 라인업을 소개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